Is she from New York? I asked quickly. 뉴욕 출신인가? 나는 빨리 물어봤다. 빨리 물어봐야 돼요. 안 그러면은 타이밍 놓쳐가지고 또말 못해요. 뭔가 말하려고 그러면 벌써 다른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You're from Louisville 출신이야. Our white girlhood was passed together there. 우리의 순수한 소녀 시절이 거기에서 함께 보내졌지. Our beautiful white, 우리의 아름답고 순수한. 여기 특징이 뭐라 그랬죠? 남의 말다안 듣고 자기 할말 있으면 막 하는 거예요. 대판 지금 또 탐이 suddenly 갑자기 물어봅니다. Did you give Nick a little heart-to-heart talk on the veranda? 베란다에서 닉에게 heart-to-heart talk을 주었니? 라고 물어본 거죠. 그냥 물어보기보단 좀 세게 물어본 거예요. 요구하듯이 demand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heart-to-heart 이걸 붙여서 쓰면 마음과 마음을 열어놓고 하는 대화가 되겠죠? 흉금을 터놓고 하는 얘기. 흉금을 터놓고 좀 이야기했나?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는 약간 캐듯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에 대해서 뭐라도 얘기를 했나 싶어가지고 Did I? 내가? 내가 그랬어? She looked at me. 나를 보면서 I can't seem to remember. 글쎄 나는 기억하는 것 같지 않은데 뭔 얘기했는지 기억 안 나는데 But I think 근데 We talked about the Nordic race. 북유럽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 그건 아닌데 톰이 하도 저런 소리 했으니까 그래 네가 한 얘기 좀 우리도 했다.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Yes, I'm sure we did. 그래 우리가 그랬던 것 같아 분명. It is sort of crept up on us. Crept는 원형이 creep이죠. CREEP인데요. 요거는 살금살금 기다, 움직이다 요런 뜻입니다. Sort of 뭐랄까 그것이 우리에게 슬금슬금 다가왔다는 말이죠. 기어올라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틈에 그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더라고. 요 얘기인 거죠. It는 북유럽 민족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당신한테 들어서 그랬는가? 어느 틈에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슬금슬금 와있다 이런 말이니까요. 그리고 First thing you know. 요 대목은 직역하면은 당신이 아는 첫 번째 것 요런 말인데요. 근데 요렇게 하면 지금 이상해요. 맥락이 안 맞죠? 북유럽 민족에 대한 뭐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하게 됐다는 건데. 그리고 당신이 알아야 할첫 번째 것은 이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번역분들에서는 우린 우선 그걸 알아야 점점점 하거나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건 이런 식으로 하거나 어떤 경우 이제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는 어쩌면 요게 조금 더 이제 가까운 느낌이 듭니다. 문득이라는 말. 근데 요 대목은요.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말입니다. 아,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제 느닷없이 무슨 생각이 나서 다른 얘기를 했다. 요런 얘기를 지금 하려는데 지금 잘라서 말을 지금 다 잊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대목은 아, 우리가 당신이 말한 그 북유럽 민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 얘기가 우리에게 생각이 났는데 그런데 갑자기 뭐뭐뭐뭐 하게 되었어 라는 말을 하는데 그 얘기 이제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대목 First thing you know는 갑자기 All of a sudden, suddenly 이런 의미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The Beverly Hillbillies 라고 하는 TV쇼의 주제가 이제 카우보이 송인데요. The Ballad of Jed Clampett. 요건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나옵니다. The Ballad of Jed Clampett 하면은 Jed Clampett의 발라드 이야기라는 제목인데요. 그게 주제가인데 요 노랫말이 뭐냐면요. 이 Jed Clampett 요게 이제 사람 이름이고요. 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노래 제목인데 간신히 입에 풀칠 하던 사람이 이제 요 Jed입니다. 어느 날 석유를 발견하는 바람에 갑자기 느닷없이 요때 이제 First thing you know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백만장자가 되었다는 노랫말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일종의 구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Don't believe everything you hear, Nick. She advised me. 네가 들은 모든 걸다 믿지는 마. 그는 나에게 충고를 하였다. I said lightly. 나는 가볍게 말했다. That I had heard nothing at all. 나는 전혀 아무것도 못 들었다고. And a few minutes later. 그리고 잠시 뒤에 I got up to go home. 집에 가려고 일어났다. They came to the door with me. 그들은 나와 함께 문으로 가다. 배웅하러. And they stood side by side in a cheerful scale of light. 그리고 나란히 서다. 그 활기찬, 명랑한, 네모난 빛 속에서. 요 square라고 한 것은 지금 실내의 불빛이 문 밖에, 문이 네모날 테니까요. 요 문을 여니까 그 바깥으로 이렇게 square 모양으로 비춰 들겠죠. 거기 지금 서 있는 겁니다.